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마쳤어요. EBS 촬영하고, 해설 강의 촬영하고, 현장 강의 촬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네 번째 스케줄인 총평 스케줄입니다. 총평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고등학교 3학년 첫 해설 강의였 그리고 두 번째는 메가에서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총평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방식대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답률이 높았던 듣기평가 6번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먼저 듣기 6번에서 3점이라고 배점을 했을 때 그 3점 배점의 위치가 2007년 수능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향수를 사겠다. 80불이 있고 그 다음에 100불이 있다. 100불을 사겠다. 그 다음에 캔들을 사겠다. 근데 각각의 캔들은 50불이다.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와 15라고 하는 숫자를 구분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듣기에서 낚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발음을 하실 때 50라고 쓰게 되면 50. 15 이렇게 뒤로 발음하게 되면 T가 강조되게 되면 이게 15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each라고 했으니까 각각.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I would like to buy 뭐다 candles too. 뭐뭐도 역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to라고 얘기하죠. 두 개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써줍니다. Two people, two item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총합은 150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두 개를 샀으니까 우리가 바우처를 주겠다. 10% 바우처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인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해서 계산하는데 그 바우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next purchase 다음번에 구매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매할 수 없다. 그리고 포장은 무료고 리본은 유료인데 리본 안 달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어줬어야 해요. 근데 통념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라서 우리가 6번 문제를 듣고 나서 어?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듣기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서 21번부터 쭉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는 함의추론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주제를 잘 파악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sual habit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꾸 돌아간다. 바꿔도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last in, 마지막에 집어넣은 습관이 결국에는 first out,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습관일수록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래서 old habit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표현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실 때 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최근에 만들어진 습관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last in,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이 최근에 획득된 습관으로 그리고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soonest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 대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넘어가서 23번의 주제를 찾을 때 이때 주제는 배우와 관련된 것이 나와요.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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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ors.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는데 blurring, blurring. 그래서 본인하고 그 다음에 연기하는 캐릭터 사이에 그런 간격이 흐려진다.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분리하려고도 애를 쓰지만 뭐 트라우마나 연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personality identity가 not stable,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번이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목 추론 같은 거 할 때 스토리텔링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애에 대한 얘기야. 얘 누구냐면 학생이거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이 학생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뭐 했다? 일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학생에 관련된 키워드구나 라고 하면 반드시 답이 금방 나와요. 학생은 학생인데 문제를 자기가 만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학생. 그래서 답은 2번. 스토리텔링이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게 보여줬고요. 군데군데 어려운 단어들을 배치시켜서 독해를 하실 때 시간을 조금 많이 끌게 했던 그런 지문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29번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는 도치와 관련해서 문제를 냈어요. 따라서 도치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교과 과정의 내신 반영을 충실하게 했던 문제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 자리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suggest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서 역시 밑에도 도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다라고 할 때 이때 셋이 동사 자리가 맞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명사 뒤에 우리가 분사가 붙었을 때 이 분사가 ing냐 pp냐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 그리고 문장이 있고요. 또 주어 그리고 나서 동사를 찾으면 sitting opposite 네, responded 이게 동사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많은 포츠와 그리고 코코넛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가치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코코넛이기 때문에 judged라고 쓰셔야 되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일 때는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과거니까 were를 집어넣어서 코코넛이 판단되었다. 동일한 것으로. 그러면 ed. 코코넛이 판단을 한다면 명사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분하는 문제. 역시 대세용법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그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아일랜드에. 그래서 5번도 맞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30번 문제가 고로 가장 어려웠는데 30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 수능 문제에서 사이언티시즘에 빠지기 쉽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쉬웠을 텐데 나눠서 나는 과학에 빠진 사람이야.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감으로 느껴지거나 반복적으로 측정돼서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은 난 다 무시해. 수치, 그 다음에 오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연결지는 게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뭐다 many continue to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 거의 종교와 가까운 이런 열광인데 앞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는 거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얘가 왜 상위권에서 어려웠냐면 보통 밑줄어미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흐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어색한 것을 찾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비교적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dismissing이 우리가 뭐하다라는 뜻이냐면 묵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서양적 과학적 패러다임은 기껏해야 열등하다. 그리고 뭐다 최악으로는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conventional medical research도 과학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그들은 어디에 맞서고 있냐면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뭐냐? 뭐 여기 alternative therapy, 뭐 대안치료나 또는 research, 연구인데 pause하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pause the threat to 어디어디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해지는 위협이냐? 자신들의 일 또는 자신들의 안녕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관 이런 거에 가해지는 위협에 맞대응하고 있다. 맞서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학주의를 뭐다 꿈꾸는 사람들 또는 과학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연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와 관련된 alternative practitioners니까 뭐 대안치료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부정하기에 급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에만 뭐다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고만 파악을 하시면 일관성 있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까다로웠다. 왜냐면 답의 배치 구조상. 자, 그 다음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은 역시 이것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절절절 나와요. Alien이라고 하는 건 낯선 거죠. 그래서 이고에 없는 특징, 이고와 상당히 상반된 특징을 보시면 되는데 내가 더 잘하고 싶어라는 게 이고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상반된 것은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corporation이라고 반대 개념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32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면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 다시 정비할 시간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어서 다시 뭐다 정비할 시간을 갖는다를 생각하면 모든 일과 관련된 이슈를 놓아버려요. 정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에 신경 쓰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보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얘기해야 되는데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chemist 얘네들은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물질을 만든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뭐 식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를 수분해주는 애들을 끌어다 당겨야 되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냄새들, 그 다음에 뭐 꿀들, 그 다음에 페로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따라서 할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기청정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수많은 useful한 substances를 만드는 원천이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전투한다. 이런 말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식지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시 상태의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는 것도 언급되지 않은 정보로 소거하시면 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뒤에 we라고 나왔으니까 당황스러웠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셔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예시가 나와요. 예시 뒤에는 절대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예시인지 잘 보게 되면 비교급을 썼습니다. 비교급은 대상이 두 개인데 우열 관계를 성립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덜 다뤄요. 뭘덜 다루냐? 퍼폼,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으며 어떤 식의 업적이 있는지는 덜 다뤄요. 그래서 업적보다는 어디에 더 신경을 쓰냐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들, 어떤 식으로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그래서 극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노력했던 이야기, 이런 게 신경을 쓰는 거니까 노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쓸수 있는 표현은 바로 어떤 것이냐? 자, 공정한 경쟁이 있으면 뭐다?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언급되지 않은 정보예요.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하냐면 inflate, 과장하다,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정답이죠? 그 다음에 결과에 치중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역경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이건 틀린 정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상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노력에서 온 보상이에요. 그래서 틀린 정보들 다 제거하고 언급되지 않은 거 빼면 정답이 수월하게 출제가 됐죠. 그다음 35번은 흐름상 어색한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같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 어택이 보안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인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 어느 때와 그 어느 때보다 없었던 전례 없는 감소,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를 해서 그것이 항공기 업계의 어떤 profitability, 이득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가까운 미래에 여행을 어떻게 갈 것이냐와 관련해서 바뀌고 있다. 여행 얘기하고 있으니까 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36번 순서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Transport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exchange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방법을 설명했고, B번 같은 경우는 if라고 썼는데 이게 예시예요. 그래서 무슨 예시냐? 훨씬 더 거래를 했을 때 좋은 예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3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Motivation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B번에는 대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바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플러스예요. 그럼 그 앞에는 바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스피드에 의해서 우리가 negatively, 부정적으로 headwin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C 다음에 B예요. 그리고 B의 마지막 줄을 보면 motivating 얘기하고 있으니까 motivating에 대해서 설명하는 A.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38번 문장 넣기인데요. 이거는 수능 문장에서 우리가 nor이나 neither 같은 거 활용해서 not A nor B 아니면 neither A nor B 부정어 뒤에 nor이 나온다. 이런 어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순서 문제로도 문장 넣기로 돼요. 그래서 not A, 그 다음에 instead, 그 다음에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instead 앞에는 무조건 부정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or이 나와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either way, 둘중 어떤 방식이라도 앞에 두 가지가 언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4번.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는 however이 나왔으니까 답의 의미가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죠. unbundling이니까 묶음이 아니에요. 여기 번들, 묶음, selling, 그 다음에 패키지,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다 구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번들 없이란 뜻이니까 언번들링이에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 찾는 것으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4번, 40번 같은 경우는 요약문인데 요약문은 먼저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
온라인으로 검색을 했더니 뭐가 수월해졌다, 빨라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글에 집착하는 것이 점점 A해졌고, 그리고 전체 내용에 대한 흥미가 B해졌다. 요거 찾으시면 가까우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우리는 굉장히 관련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반면에 providing little incentive니까 거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어떤 거?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뭐다 하고 싶은 그런 관심은 들지 않는다. 우리는 숲도 못 보고 나무도 못 보고 정말 조그마한 나뭇가지나 이파리만 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점점 온라인 서치가 쉬워지면서 텍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이라는 temporary가 정답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들의 형태가 전부 다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까지 냈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질 정도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한 거죠. 그 다음에 혼자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풀 때도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 이 부분이 이렇게 근거가 된다라고 해서 자신만의 해설지를 풀어보시면, 만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전국 학력평가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결과, 영어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 영어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세 번째, 근데 어디에 신경을 쓸 것이냐, 답의 근거 찾는 능력을 평상시에 길러야 되고, 소거법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내가 귀찮지만 하나씩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음 4월에도 이와 같은 총평과 해설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쓰지 마시고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잘 붙잡고 오늘도 계획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